어깨걸이 카트 왼손이 되겠습니다. 자, 왼손에서 여성은 하나, 둘, 셋, 넷, 어깨걸이가 되겠죠? 자, 사이드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그대로 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 지금,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을 밀어주면서, 손 바꿔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빼 돌아줘요. 한 번여서 다시 보내주고. 자, 이 손으로 돌아서 또 여기 보는 놀고 있으니까 부딪힌단 말이죠. 그래서 밀어 보내는 거예요. 조금 더 마지막. 그대로 손 놓고 잡아서 그대로.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야 조금 더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손 어깨걸이 카트.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이 지루박, 사교충, 특히 지루박은 이 여성과 남성의 이 손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들, 자, 마무리. 자, 여기 이 상태에서, 부부들 문제는 이불수 송사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죠. 이 사교춤에서 이 손과 손에서 이루어지는 이 손맛은 둘밖에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이 기술보다는 이 손에서 이루어지는 맛 때문에 지루박을 추는 거죠. 거기에 네, 춤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모델처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절대 남성이 머리 약해 여성이 길게 와도 불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줘줘. 그래서 잡아서 틀어서 머리를 주고 마무리 똑같죠. 그래서 일로 보내도 되는데 놀고 있다. 사람이 놀고 있으니까 방금 놀던 내 자리로 보내줘요. 다시 여기서도 똑 쳐서 여자를 일로 보내도 수도 있지만 놀고 있으니까 한 바퀴 원형을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왼손 어깨 걸이 카트가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전화주시면 상담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